아직도 구독을 안 하셨다고요? 지금 바로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하러 가세요. 오르간이라는 악기가 한국에서는 정말 생소하다 보니까 제가 오르간을 전공했다고 하면 그 오르간이 뭔데?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기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까 클래식이라는 것 자체도 소나타 형식이니 박자가 어떠니 하나도 모르겠는데 오르간이라는 악기까지 알기에는 훨씬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최대한 사람들에게 친숙한 음악들을 직접 편곡하기 시작했고 오늘 연주회에서도 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께 조금 더 큰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영화 샤크에서도 유명했던 메인 테마곡 드보르작의 신세계로부터라는 오케스트라 곡을 직접 오르간으로 편곡해 보았습니다.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으니까 바로 연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